네, 건설환경공학부는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시작한 공학 분야의 학문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사회기반 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기술을 교육하는 학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설환경공학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학문입니다. 다른 공학 분야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일한 공학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는 토목공학과 환경공학 두 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토목공학 전공에서는 사람과 물자의 소통을 돕는 교통 및 물류시설, 전기, 통신, 상하수도와 가스와 같은 라이프라인 시설, 공원 시설 등과 같은 현대 도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가뭄, 홍수, 산사태, 태풍,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를 막는 방재안전시설, 교량, 댐, 항만, 공항, 원자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응용 기술을 다루는 전공입니다. 환경공학 전공에서는 맑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 상하수도공학, 쾌적하고 청정한 공기를 만드는 대기공학, 친환경 생태 도시를 만드는 에코시스템, 폐기물로 인한 토양, 지하수를 관리하는 환경보건공학 등의 분야가 있고, 인간 생활과 산업 활동의 결과로서 생기는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공학적 지식을 다루게 됩니다. 각 분야별 유능한 12명의 전임 교수님들께서 매 수업마다 열정을 가지고 이해도 높은 강의를 해주십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임 교수님들께서 학부에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 지식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희 학부 졸업생 선배님들이 학부생들을 위해 학부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다양한 현장 견학, 인턴십 등을 통해 기업이 운영되는 구조,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축구 동아리, 소프트볼 동아리, 컴퓨터 학술 동아리, 사진 동아리, 족구 동아리가 학부 내에 있어서 학우들끼리의 친목 도모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더욱 성취도가 높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건설환경공학부는 공익을 추구하는 유일한 공학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부분의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울산 혁신도시에 입주한 보건안전공단, 석유공사, 재난안전연구원 등과 같은 공기업도 역시 우리 학부 졸업생의 취업 분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취업 분야는 건설회사입니다. 현대건설, 삼성건설, 대우건설 등과 같이 구조물을 만드는 시공회사와 유신코퍼레이션, 도화기술 등과 같은 구조물을 설계하는 설계회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더욱 심도 깊은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대학원에 입학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하 국책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거나 대학 교수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는 토목공학, 환경공학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통하여 기본이 탄탄한 건설환경공학도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문이지만 다양한 역학을 배우고 응용하여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면 국익에 지대하게 기여하는 학문이기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설환경공학부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우리나라 건설환경 분야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합니다.